우리 사투하고 장아찌푸라고 진우 다 아침에 먹은 거 지금 남은 건데 어른이랑 같이 먹을게요. 아이고 소고기느라 힘들었다. 짜장라면도 엄마 거 끓여주고 영상 찍은 거는 제 거한 거 따로 찍어준 거고요. 엄마 거는 그냥 날계란께서 넣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삶은 계란을 있는지 집을 몰라서 그냥 까먹고 있다가 급하게 해드린 거라. 후라이 같이 약간 날계란 넣은데 맛 너무 길었다 그래서 좀 삶은 계란으로 먹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오래 걸리더라도 진흙 이제 두 번째로 한 거니까 근데 부른 게 아니에요. 근데 배고프다 그래서 저녁에 밥도 해주고 그랬다고요. 맛있게 먹어요. 제보드이요.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한 보다 경험을 다 침물러 먹고가 됐어. 담니? 일단 맛 해볼게요. 먹고도 커피를 좀 남았으니까 엄청 먹을 거예요. 맛있겠죠? 그리고 바나나를 부어서 쨔땅 크림하고 바나나맛 해보거든요. 에버킬러 뿌렸는데 이거 자기야 누나 제발 죽어라. 미안하다. 일단 거원하는 벌레 너무 혐오스러워. 살려고 바둥거리는 거 봐. 되게 싫어. 발이 사자. 미안하다. 소름. 핸드폰 요금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번 달 월급도 아직 안 받았고 내기가 또 싫어. 돈이 없어서 제가 이게 핸드폰 요금을 아직 안 내고 밀려가지고 결국 폰이 정지가 됐어요. 30만 원 정도 이번 달에 존나 시끄러우면 진짜 애 웃기대. 아, 죄송해. 제가 애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월 초에 좀 냈으면 그래도 정신 안 당했을 텐데 좀 그러네. 두개 추가에다가 얼음 먹고, 아니 과자 먹고 보트 천국이는 엄청 많아. 3개, 5개 양도만두를 돌려서 간장에서 먹기. 이게 제 정신이에요. 너무 맛없어. 맛 너무 이상해. 끈적끈적거리고 데워먹은데도 맛있었어. 이렇게 맛없는 맛 처음 먹어. 아 난리 났네. 맛없어. 아, 입 썩는 것 같아. 너무 맛없다 진짜. 큰일났네. 유통기한 지난 게 아닌데 맛이 너무 이상해. 그게 다 넣어 먹는 용인가 봐.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과자는 먹어야지. 네, 맛없어. 점심 맛없는 거. 입맛만 다 버려가지고 이거는 우유가 많이 들어갔으면 맹맹해.
아, 컨디션 최악이다. 올리고 피곤하고. 편의점에서 저희 작은 오빠가 사준 건데 오리고 들어있고 이름을 까먹었어. 공부하러 못했어요. 점심시간 말고 지금 갔다 올 때가 있으니까 갔다 오고 너무 피곤하다. 치마처럼 오늘 위에 체크 셔츠에다가 아이고 나 이거 다 보여버렸어. 위에 체크 셔츠 찐따피 그리고 찐따피시니까 좀 그러네. 조금 없어 보이는 비 그리고 다리 반바지라 가렸어요. 밑에 불편해도 어쩔 수 없어. 추워. 아니 편의점에 갔는데 지갑에 카드 잃어버린 것 같은데 또? 아 진짜 지겨워요.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밖에 없어. 또 원래 같으면 그냥 어플로 해서 옮기면 돈을 옮기면 되는데 핸드폰 정지당했으니까 또 그게 안 되네. 또 굶어야 되는 거야 또? 아 진짜 뭐 사러 나왔다가 사지도 못하고. 드라이버는 챙겼는데 가위 혹시 몰라 짜증감이다. 네 안 돼. 어제 사놓고 카드를 어디다 준 거야. 아유 괜히 밖에 나왔네. 버스카드로 계산했어. 아침에 딸기우유랑 샀었나? 아침에? 아침에 아니라 어제 샀잖아. 나 기억력도 안 좋아 이제. 클라스 할머니하고요. 아 이런 냉라면 부쳤는데 좋아한대. 이거 말고 땅콩. 와 캐릭터 카드는 있다. 와 쓸데없다. 아 편의점 한번 다 찾아봐야겠어. 집에 가야 돼. 편의점 와서 이거를 아 카드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. 오늘 내가 집에 오면서 딸기우유를 샀었나? 아, 어제 샀을 텐데. 아 기억이 안 나. 카드 큰일 났네. 일단 정리할 거 하고 이거 먹고 남은 시간에 서류 정리해야 돼. 아 내가 회사에서 꼬부리처럼 먹을 줄이야. 아 조심. 내가 회사에서 꼬부리 해먹을 줄이야. 군인도 아니고 소리 다 젖었어. 다 버려야 다시 해야 돼. 내리오죠. 아이스티 같아. 먹는 법이 너무 웃긴데? 아이스티 같은데 먹는 게? 정확한 건 맛이 없다. 아, 왜 뜨거운 물로 했어도 맛이 없다. 그나마 냄비에 팔팔 끓여야 맛있는데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되겠네. 배고파서 안 되는데 시간 좀 안 남았어. 밥을 먹고 빨리 토로하고 가야 돼. 못 먹을 양은 나온다. 한 번 다 먹었는데 누나한테 들켜갖고 창피해요. 굵은 다리, 제가 제일 그래도 머리카락 이쁘죠? 난 안 이쁜데. 그나마 제일 일찍 끝나서 지금 몇 시냐? 6시 14분인가? 대충 그래요.
벌써 어두운 거 막 춥고. 과제를 내주셔서 한 시간 더 하고 갔는데 급하게 닫고 집 가면은 또 이제 할 일이 또 남아있거든요. 아, 핸드폰 정지해놓고 카드도 쓰고 잃어버려서 못 쓰는데다가 정지 때문에 문자도 못 해봤죠. 집에 가서 또 일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집가서 일하면 또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. 그래도 한 8시 넘게까지 일하지 않을까 집가면. 근데 배도 고픈데 지금 카드도 없어갖고 버스카드가 그나마 남아있어갖고 안 잃어버려서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. 집가 먹을 것도 없는데 큰일났네. 그래도 그 뭐냐 가방은 가져가야지. 먹는 가방 그 뭐냐 일식 가방 일식이 아니니까 점심 가방. 아, 나 다이소 살 거 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. 돈이 있긴 있는데 카드를 잃어버려서 못 사. 난 스트레스 받아. 아, 최악이. 재발급 받아야 돼. 카드도 오래 걸려. 아, 스트레스. 아, 집 가는 게 다행히 버스 카드 된다. 체크 카드 편의점에 두고 온 게 맞았다. 와, 하루 종일 겨우 찾았네. 그냥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지도 못하고. 아휴, 오늘 개고생했어. 가서 밥이나 먹고 도넛이나 먹을랍니다. 김치찌개 남은 거라도 먹고 아니 국수라도 썰어 먹어야지. 너무 배고파서 엄마가 김밥을 해주신 건 안 썰려 있었는데 제가 오자마자 급하게 썰었거든요. 근데 판도 안 갖고 오기 피곤해서 뒷판에다가 여기 뒤에다가 썬 다음에 사시미 칼로 막 썰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. 난장판이 됐어요. 끓이는 것도 지금 국수로만 소면 끓이고 있거든요. 아, 미치겠어. 너무 배고파. 진짜 신이지요. 나에게 왜 이런 실험을. 먹고 도넛도 먹고 사람 금방 배부르겠죠? 김밥 양도 많은데 뭐. 내일 점심 싸갈까? 김밥? 맛있겠다. 아, 개 피곤해. 만약에 개라고 하면 좀 좋지. 나름 말이 좀 그립네요. 너무 피곤해. 가서 이걸 먹으려 하는데 아니 세상에 휴지선이 없어. 휴지선이 없어. 그래서 그냥 물 내 생각대로 좀 따랐어요. 휴지선이 왜 없지? 얼만큼 넣으란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냐. 없어. 모르겠어. 2분 30초 돌릴게요. 소스 살짝 찍어 먹어봤는데 오징어만 깜짝 놀랐어. 진짜 맛있어. 소스만 먹어도. 한온지쯤 돼서 그런지 면이 잘 안 풀려가지고 젓가락으로 휘적휘적 해갖고서 겨우겨우 풀어냈어. 아이고 오징어 냄새 장난 아니야. 좋아요. 냄새 좋은데 애고프다. 여기 물 담겨있는 거 다시 치우고 와야지. 아예 마셔버릴까? 아 너무 피곤해. 냄새는 맛있었는데 티낭 오징어 맛이고 3,800원 3,900원 먹고 먹을만한 맛은 아니에요. 양도 솔직히 많이 없고 국물을 재활용하기도 애매해서 버려야 될 것 같고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서 되게 아까운 가격. 추천 안 해.